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장사하시는 분들 요즘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들다는 이야기 많이 하십니다. 실제로 지난해에만 음식점 5곳 중 한 곳이 폐업했다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코로나 때 폐업률을 훌쩍 넘어서는 수준인데요. 그중에서도 대구 지역 폐업률이 가장 높습니다. 손은민 기자입니다. 건물 전체에 임대 광고가 붙었습니다. 중고 물품을 파는 시장에는 업소용 주방 가구가 끝도 없이 쌓여 있습니다. 폐업한 식당에서 다 떼온 겁니다. 물건은 쌓이는데 팔리지는 않습니다. 너무 다운됐어 지금. 그래서 걱정이라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걱정이 지금. 나가지를 않고 물건을 놔둘 데가 없으니까 매입을 안 할라 가지자. 빅데이터 상권 분석 플랫폼 오픈업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에서만 음식점 8,919곳이 문을 닫았습니다. 폐업률 21.7%, 식당 5곳 중 한 곳 넘게 장사를 접은 건데 전국에서 인천과 함께 가장 높았습니다. 상황은 코로나 때보다 더 심각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를 엄격하게 했던 2020년보다 폐업률은 1.5배 넘게 급증했습니다. 문 닫은 음식점 수는 두 배로 뛰었습니다. 단체 회식이나 모임이나 이런 자체도 없고 하다 보니까 영업은 힘들어지는데 대출금은 상환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인건비라든가 고정비 뭐 이런 부분 부담이 어렵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문 닫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단체 회식이나 술자리를 줄이는 분위기가 자리를 잡고 고물가로 지갑까지 닫으면서 매출이 나날이 곤두박질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식자재와 인건비, 이자 부담까지 늘면서 코로나 때 빚으로 버틴 업주들이 더는 감당하기 힘들어졌다는 분석입니다. 국내 물가 상승률은 3% 안팎을 계속 유지하고 있고 고금리에 경기 침체 상황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위축된 소비 심리를 살리고 자영업자들의 자금줄을 풀어줄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대구의 노동자 3명 가운데 2명이 자신이 일하는 현장이 위험하다고 느끼고 절반가량은 위험한 줄 알면서도 작업을 멈출 수 없었다고 합니다. 노동단체가 노동안전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입니다. 소규모 사업장은 산업재해 예방 계획도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았지만 실태를 점검하는 인력은 올해 더 축소됐습니다. 지역의 노동안전 실태 변예주 기자 보도합니다.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는 지난 2일부터 19일까지 제조업과 공공부문, 건설업 분야 노동자 850여 명을 대상으로 노동안전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이 가운데 65%가 자신이 일하는 현장이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13%인 112명은 매우 위험하다, 52%인 449명은 위험하다고 답했습니다. 위험한 줄 알면서도 작업을 멈출 수 없었다고 답한 비율이 48%나 됐습니다.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계획마저 부실합니다. 안전관리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350여 명 중 39%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런 소규모 사업장을 점검하고 위반 사항을 신고하는 안전보건지킴이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명이던 안전보건지킴이가 올해는 4명으로 줄었습니다. 이에 대해 대구시 관계자는 지난해는 구군 발주사업장도 함께 점검했는데 올해부터는 대구시 발주사업장 80여 곳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신 각 구군에서 지킴이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만들어놨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소규모 사업장 위험성 평가 컨설팅 지원사업, 안전보건체계 통합관리 시스템 등 예산 5억여 원을 투입해 신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노동계에선 일터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개별 사업장뿐 아니라 지자체 차원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지자체 차원에서의 산재 예방 책무를 좀 하는 것들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뭐 노동권익센터나 지역에서 아니면은 이동노동자 쉼터나 이런 부분들을 좀 만들어내고 노동자들의 일터에서의 불안이 여전한 가운데 올해 대구 경북에서만 14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MBC 뉴스 변예주입니다. 17년간 표류하던 포항시 새 화장장 건립이 이번에는 성사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포항시가 올해 상반기에 화장장이 포함된 추모공원 부지를 확정할 예정인데 7개 마을이 유치 지원서를 냈습니다. 포항시는 추모공원을 짓는 곳엔 최대한의 혜택을 주겠다는 방침입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포항시 우현동 포항시립 화장장입니다. 지난 1941년 일제 강점기에 지어졌습니다. 포항 화장장은 우리나라에서 운영 중인 가장 오래된 화장장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83년째 가동 중입니다. 화장로도 3기에 불과해 수요가 몰리면 어쩔 수 없이 4일장, 5일장을 치러야 하는 상황입니다. 포항시는 지난 2007년부터 새 화장장 건립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주민 반대에 부딪혀 좌절됐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추모공원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습니다. 서울추모공원, 세종은하수공원 등이 성공적으로 정착하면서 이제 화장장은 혐오시설, 기피시설이란 이미지에서 벗어나 생활 편의시설이란 인식이 정착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좀 더 생활권에 가까이 와야 되고요. 그러면서 관청에서 이걸 조성할 때 처음부터 완전히 공원으로 기획을 해가지고 다양한 문화시설과 또는 생활 편의시설이 같이 조성이 되면 굉장히 바람직하죠. 포항시도 지금이 추모공원 선정의 적기라고 판단하고 파격적인 조건을 앞세워 유치에 나섰습니다. 우선 전체 면적의 80%를 공원으로 조성하고 주민들이 원하면 로컬푸드 판매장과 파크골프장 등 체육시설을 조성합니다. 추모공원 선정 지역에는 주민지원기금 40억 원과 화장시설 사용료 20%를 30년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추모공원이 그야말로 많은 사람들이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공원과 같은 그런 모습을 갖출 뿐만 아니라 코스트코라든지 각종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다른 지역이 부러워할 정도의 총체적인 그런 지원을 해나갈 것입니다. 변화된 분위기를 반영하듯 최근 마감된 추모공원 공모에선 7개 마을이 유치 지원서를 냈습니다. 포항 남구는 구룡포읍 눌태 1리, 동해면 중산 공당리, 장기면 창지 1리, 장기면 죽정리, 연일읍 우복 1리, 북구는 청하면 하대리, 송라면 중산 1리입니다. 2년 전 공모에서 한 곳도 신청하지 않은 곳과 비교하면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추모공원 최종 부지가 이번에 선정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유치를 신청한 지역 중 주민 간 찬반 여론이 엇갈리는 곳이 많기 때문입니다. 남구 동해면의 경우 추모공원을 반대하는 주민들은 설명회장 바깥쪽에서 피켓을 들고 시위를 했고 지역사회가 이 기회에 뭔가 발전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찰나에 추모공원이 그 중심에 들어온다는 것은 그거는 그 정말 어불성설이다. 있을 수 없다. 그게 왜지, 저 외곽지 같으면 모르겠어요. 추모공원 건립에 찬성하는 주민들은 설명회장 내 방청석에서 추모공원 유치를 염원한다는 내용의 피켓을 들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꼭 우리 동해면 유치가 좀 돼서 또 일자리도 창출하고 또 삶의 질도 좀 향상시키고 관광객도 유치 좀 시키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포항시는 후보지 7곳에 대한 실사를 마치고 최종 후보지 선정을 위한 검토에 들어갔으며 상반기 안에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추모공원에 대한 인식은 많이 개선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주민 여론은 찬반으로 갈려 있습니다. 이번에는 추모공원 최종 부지를 선정할 수 있을지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규선입니다. 최근 건물이나 사무실 벽에 수직 정원을 설치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내 공기질을 개선하고 공간도 푸르게 꾸며서 치유 효과까지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김건엽 기자입니다. 사무실 안의 한 벽면이 푸른 식물로 꾸며졌습니다. 답답한 사무실 안에서도 푸른 자연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창문을 닫아놓고 지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굉장히 쾌적하고 답답하다는 느낌을 많이 안 받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벽에 수직으로 구조물을 세우고 실내 정화 효과가 탁월한 식물들로 꾸민 바이오월, 이른바 실내 수직 정원입니다. 흙 대신 물을 사용한 수경 재배 방식으로 관리가 쉽고 병해충도 거의 없습니다. 수직 정원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초미세먼지는 시간당 9.4% 낮아지고 포름알데히드 같은 휘발성 유기화합물 발생은 55% 감소하며 실내 온도는 3도까지 낮아져 냉방비도 15%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엇보다 피로 회복과 스트레스 감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그 실내 공간에서 이렇게 갇힌 생활을 하는 그 셀러리맨들에게 그 푸른 정원을 보여줌으로써 그 정서적으로 좀 안정이 되고 그다음에 좀 우울증이 감소되는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수직 정원 시장은 최근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 경상남도는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식물을 재배 납품하며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수직 정원이 미세먼지를 잡고 치유 효과를 거두고 일자리 사업으로도 활용되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최근 수년간 부진이 이어졌던 삼성라이온즈가 이번 시즌 달라진 모습으로 시즌 초반 질주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두산과의 원정과 롯데와의 홈경기를 앞둔 이번 주, 과연 삼성은 선두권으로의 도약까지 이뤄낼 수 있을까요? 서건 기자가 그 가능성을 짚어봤습니다. 시즌 초반 8연패를 기록할 때만 하더라도 삼성의 이번 시즌 전망은 어두웠습니다. 야심차게 영입한 불펜은 가동조차 쉽지 않았고 외국인 선수의 부진에 부상 선수까지 많았던 삼성. 하지만 광주에서 거둔 기아전 2연승과 함께 팀은 달라졌습니다. 8연패 뒤 펼쳐진 20경기에서 16승 4패. 승률 8할로 리그에서 가장 압도적인 모습을 보이는 삼성은 이제 선두권을 바라봅니다. 1위 기아 타이거즈와 3경기, 2위 NC 다이노스와 2경기 차 3위에 자리한 삼성은 이번 주 두산 베어스와 롯데 자이언츠를 만납니다. 두 팀은 공교롭게도 삼성과의 시즌 첫 3연전을 모두 내주며 시리즈 스윕을 당했습니다. 이 두 팀의 거둔 3연승을 바탕으로 확실하게 상위권 도약을 이뤄낸 삼성이 또 한 번 강한 모습을 보여준다면 이번 주 선두권 도약도 가능한 상황. 삼성은 우선 내일 두산을 상대로 펼치는 주중 원정 첫 경기에 시즌 2승, 평균 자책점 제로를 기록 중인 이승현을 선발로 4연승에 도전합니다. MBC 뉴스 서건입니다.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대구의 개별주택 공시 가격이 지난해보다 0.42% 내렸습니다. 구군별로는 대구 편입과 신공항 기대로 군위군이 3.86% 올랐고 수성구와 중구도 0.2% 오른 반면 나머지 6개 구군은 하락했습니다. 최고가 주택은 수성구 수성동 4가에 있는 주택이 29억 원, 최저가 주택은 군위군 삼국유사면에 있는 주택으로 190만 원이었습니다. 경북의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0.5% 상승했고 시군별로는 울릉군이 2.7% 올라 상승폭이 가장 컸습니다.